유니버스, 궁극의 프론티어, 정종호의 지금은 우주 시작합니다. 붉은 행성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 항공우주국은 최근 지난해 2월 화성에 도착한 착륙선 퍼시비어런스의 구체적 활동 사항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가 예제로 분화구의 강 삼각주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의 말라버린 강을 따라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요. 퍼시비어런스는 첫 번째 과학 임무에서 8개의 암스코어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이 샘플은 앞으로 유럽 우주기기와 협력해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 밀봉한 샘플을 확보해서 지구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앞으로 삼각주 기석의 암석에서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고 예제로 호수 바닥에 진흙이라고 생각했던 암석을 탐험할 계획입니다. 한편 퍼시비어런스는 최근 화성의 달 포보스가 태양 앞을 지나는 일식도 고화질로 찍어 지구로 전송해왔습니다. 화성에서는 지구처럼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성의 달인 포보스의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포보스는 화성에 계속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만 년 안에 화성과 충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